엘더 스크롤 파이브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시작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전쟁 퀘스트 많이 깨놨죠. 오늘은 전쟁 퀘스트 깨고 퀘스트 모드까지 갈 예정이고요. 어제 노가리 까면서 하다가 막 어거지로 한 것 같은데, 막 한 것 같은데 너무. 아마 다 잘 진행됐을 겁니다. 뭐 한두 번 깬 것도 아니고 뇌를 비우면서 해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아마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야? 리스트 마치를 하기 전에 이것 좀 처리하고 하자. 너무 거슬린다. 퀘스트 모드 하는 동안 신경 쓰이거든요, 저런 거 남아있으면은. 잡사바. 어딨느냐. 저거 내가 분명 깬거 같은데 어떻게 안 된 거임? 복구한 거 아니야, 나? 왜 완료가 안 떠있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부터 처분을 해주고요. 아우, 야. 오늘 창문 열어놓고 잤더니 감기 걸렸나. 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같냐. 야. 완료됐네?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놨어, 하여간. 완료됐고요. 이런 건 오래 걸리니까 됐고. 이것도 한번 처리해버리죠. 어차피 깬 것만 처리해서 최대한 줄여주겠습니다. 경험치도 주니까. 주니까. 자, 은신은 필요할 때만 쓰고 평상시는 그냥 진행해야겠어. 좀 에임이 너무 혐의였는데. 벨레 잠깐만. 아, 노트를 내가 안 가지고 왔냐? 아, 아니네. 네가 여기 있네. 왜 여기 있어요? 아이. This is strange. The note says it's from General Fox. Well, there's no way he could still be. 뭐라면 되겠어. I need you to head out to Fort Frostmouth and check it out. I'm gonna. 아, 나 카리 장군 안 죽였어? 자식들 말이야. 나 이거 불 안 통하거든요, 카리우스는? 잠깐만요. 카리우스는 불 안 통하거든요? 얼음을 가져오겠습니다. 카리우스는 얼음으로 잡아야지. 불폭을 다 찍어놔서 얼음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상성이 있으니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가신 놈들. 가자. 어우야. 자는데 디비니티 생각이 막 나더라고. 디비니티가 너무 집중하게 게임이. 솔직히 재미 면에서 솔직히 블랙가드보다 밑으로 봅니다, 저는. 블랙. 야, 나 안 돼 이제? 나 벌써 몇 가지 찍은 건데. 나 벌써 그렇게 찍었어? 블랙가드보다 밑으로 보고요. 근데 집중력은 확실히 들어가게 한다. 냉폭. 냉폭만 있으면 되잖아. 너 뭐 내 거 좀 사가세요. 팔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의 순환을 모르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망쳐 비싸네.
아, 나 이거 안 좋냐? 모으는 거 없으니까 나는 이런 거 판매해서 푼돈 챙겨주고요. 야. If anyone sneaks up on us, I'll smell. I will shoulder some of your burden. 누가 이런 끼고 있으래? 어? 마리아. 어딨니? 이 정도 껴줘야지. 어우, 요즘 눈이 잘안 보이냐? And to think Mirabelle questioned my spells and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talent to cast them. 받아가시고요. It's been a pleasure. 가자. 팔로우 체력 많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 갖다 주면은 꿀좀 빨죠. 혹시 뭐 가르쳐 줄거 있니? If you require, if you would, the summoning of undead is even less advisable outside the college. I'll teach you아, 나 some 아직 안 manner, 배웠냐? but be careful. 그러면 나 배우고 와야지. 변화 마법. 변화 폭 중에서는 이제 능력치 올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변화 필요하지. 지금 효율은 회복이 나을 것 같긴 한데, 회복을 쓰니까 내가. 근데 변화를 찍어두면 일단 좋으니까. 퍽으로. 퍽을 찍을 만한 약이 없어서 문제지만.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 참 자고 있으면 와서 알짱대더만. 자연스럽게 여기 자고 있네. 학생인 줄. 갑니다. 아, 은신피 왜 이렇게 낫냐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야, 나폭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네. 아, 너 92야 벌써? 왜? 기억이 안 나. 저렇게 많이 찍었어. 내 기억 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나 일단 함정 좀 써보자. 함정 너무 쓰고 싶어. 팝업. 아, 이런 거 됐고. 함정 좀 찍어보자. 아, 너무 궁금해, 함정. 함정 두 개만 찍으면 되죠? 이거랑. 함정 이거 세배 많이 설치할 수 있다. 이거 해볼래. 아, 너무 기대되는데 나 솔직히. 함정 있죠, 저. 테스트 해보자. 걔도 맨날 함정 세개 됨. 근데 이거 양손으로 하면 더센 건가? 그건 모르겠네. 아, 누가 밟아줬으면 좋겠는데. 함정으로 잡는 거는 거의 해본 적 없어서. 왜냐면 함정 자체가 데미지 별로 안 세기 때문에 걸러갔거든요. 야, 기대되는데. 특별히 냉폭으로 다 잡는다. 흐러돌프 집에서 시범타를 때린다. 혼돈 장비가 난 원해. 지범타 나와. 딱해. 야, 괜찮네. 여기 상성이야. 한 방이면 좋지. 나 레벨 46이나 되고 지금 벌써. 앞으로 앞날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아, 은신 기술 139인데 나. 어? 아, 왜 이렇게. 아, 또 우리 전사 때문인가? 아, 잡아라. 모른다 나는. 그 정도도 못 잡으면은 일 못해요 앞으로. 어디로 왔니? 아직 거기 있었냐? 어쭈? 어쭈? 도트라는 걸 모르는 녀석인가? 야! 뭐야, 야, 야!
어쭈? 아니. 역시 앞으로 돌진하는 게 최고야. 도트 데미지는 히트가 안 되잖아? 어딜 들어가야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아까는 거의 한 방에 다 쓸어버렸던 것 같은데. 애매하게 들어갔다 괜히 타격파하게 되면은 귀찮아지니까. 상성이 좋긴 하네. 마법사는 역시 상성이지. 근데 마법사가 아니라 암살자니까 뭐 화력으로 제압한다. 어디 보자. 어디 계시나. 함정은 여러 개 해야겠는데. 저기 카리오스 장군 있죠? 딱 돼? 아 저거 진짜 개알짱거리네 진짜. 어? 아니 이게 미쳤나 진짜? 잠깐만요. 언제 친구 불러왔냐? 어? 하염 면역이지만 쳐맞는 건 아플 거야. 그렇지. 다음 손님. 카리오스 장군 같은 이제 솔차임 기본 퀘스트든 레벨이 높으면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빨리 받고 싶네요. 돈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잡아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어 30렙도 3이네. 아 죽겠다 이러다가야. 아 야 아 어이구 이거 아 이거 야 처음에 그 들어갔을 때 딜이 아닌데? 야 우리 빡갈래? 야 여기서 쓸어버린 딜이 아니잖아, 야. 이건 좀 아니지. 암살로 가야 되는 거야, 나? 그런 부분이야? 오랜만에 암살 한번 하라 이거지? 좋아. 거기 있어도 돼. 지금 내가 잡을 거야. 아, 야! 이러지 마. 숨은 명당이라고. 이리로 가면 어디였냐 근데 걔. 연습 필요하고요. 에? 지랄 병 났네 아주. 야. 아, 야! 가만히 안 있어? 어, 야, 왜 안 통해, 얘네? 뭐야? 전투 중이라, 아니, 전투 중이라 통하는데? 안 보면은? 그치, 뭔 짓이야, 이게. 무슨 만행이야. 어? 눈, 감어. 눈, 감어. 아, 이 상태에서 때려도 먹히는데, 쟨 카리오 때문인가? 아, 저 녀석 때문이야? 카리오를 빼버려야겠구만 저거. 아 이거 어떡하냐 저거. 나 동료 없이 해야 돼 그러면? 아 나 그거 싫은데. 이렇게 돼야지. 맞아 이게 정상이지. 때릴 가능? 난 가겠네. 어디 여기였지? 너가 다 상대하도록. 오랜만에 암살자로 간다.
냉기 괜히 샀어. 가져가. 어,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래? 야, 미쳤어? 나야. 몸에 깜짝이야. 반응 개쩌네.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지구력 내놔, 법사 매직하랑. 일다리에 일기 봐주고요. 아, 그걸 왜 가져가? 약푸신 줄 알았어. 요새 열쇠, 다이아몬드, 지구력 또 하나 있었을 텐데. 이거 아니었나? 아, 여기 있네, 여기. 아니, 여기 아니었어. 얹어져 있던, 깜짝이야. 아직도 못 이겼냐, 이거를? 너 되게 잘 싸운다, 너. 은근히. 역시 너가 나보다, 아, 센 것 같기도 하고요. 미친놈아, 그만 와! 아. 아, 깜짝 놀랐네. 아, 야. 너 진짜 세긴 하다. 나보 센데? 그래, 했죠? 칼이 은근히 세다. 결국 잡았네, 뭐. 뺏기 아쉬운데. 나 계속 암살로. 어디서 덤벼? 최상급 신성 다이아몬드 락핏 망치. 올라가자. 나 여기서 연결됐던가? 나 카리오스는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지금 비몽사몽이야. 어디로 갔었지 내가? 여기서 아닐 텐데 나가서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었나? 여기였니? 아, 여기였구나. 아, 맞아. 안에서 연결돼 있지. 위에 있는 그곳이랑. 빨리 가자. 아, 고맙다. 상추까지. 어우, 야. 기다려봐. 오랜만에 볼까? 챔망. 괜찮죠? 지금 안 찍어놔서 그렇지, 속눈도랑. 지키면 셉니다, 나름. 아. 오! 오!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너 왜 안 통하냐? 아, 이 새끼 진짜 졸라 짜증나게 하네. 야! 너 왜 전투 모드야? 아아아! 오, 이상하다 진짜. 가자. 나 돈 받고 싶어. 대장! 자꾸 처치했어. 무려 5,000원이나. 팔어. 아, 블러스카를 주지 말고요. 아, 진짜 개귀찮게 하네, 사람. 뭘 캐스트를 못 줘서 안달이야, 이것들은. 응? 정식으로 공굴 올리라고 길드 같은 데다가. 이
게임은 선술집에 그 동료 대원들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이제 걔네들이 모험가 역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작 퀘스트는 가까이 가서 말해야죠. 저기야, 밑도 끝 없이. 아씨, 개가 된 거 진짜. 빨리 처리를 하면서. 아, 장사할 시간입니다. 나오세요. 10시간 대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냐? 열심히다. 아, 장사하셔야죠. 늦게 나왔어. 응?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 무기 팔 거 많은데, 시방 지금 배째라 이거지? 이렇게 두겠네. 우리 친구 윈드 시어로 저 정도면은 양손 무기 저도 써먹긴 하냐? 데컬록. 신성 망치 45,000원. 좋아. 바닐라로 에버니얼이랑 싸우면 어느 정도 될까? 이번엔 좀 위험을 보여줄라나? 전처럼 이제 허접이 아니었고. 삼신기 없이 가는 건데. 어디 보자. 나는 그 뭐냐. 나 뭐하냐? 이스트마치 가야지. 아, 자꾸 자이언트 잡으려고 그래. 경험치 때문에 진정해. 자이언트 자꾸 잡게 된다. 사람이 또 돈보다 중요한 경험치야. 함정 도트보다 팡 터지는 게 재밌지 않을까? 10초에 걸치면 너무 오래 걸려. 150%는 인정하겠는데. 재미 좀 보자. 그래, 놀랐네. 연구 69, 함정 72. 연구 3번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아, 근데 문신 데미지가 있으니까. 연구 양손으로 쏘는 게 손해인 것 같아. 한 손으로 한 발씩 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고. 야, 임무. 저 요새는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요. 암울 요새. 아이고. 아이고, 야, 잠깐만. 에이, 이거 열심히 열고 있는데 그럼 쓰나. 잠깐만. 어, 이것들이? 어때, 덤빌 거야?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야. 일단 화용구가 2번이구나. 그래서 안 된 거구나. 자, 어디 작업을 걸어볼까? 완전 은신 상태에서 써보자. 내려가. 은신 냄비 뜬 거야? 하담 설치해도 다 올라오다 맞아 죽을 듯?
아, 야! 아, 뭐 여기서 전대! 아, 이상한 놈들이네. 그렇지. 어, 범이 좋다, 야. 아, 야, 잠깐만요. 싸우자고! 전쟁 캐슨 역시 손으로 싸워야지. 그렇지. 어디서? 어디서? 사라져. 근데 얘 화염 함정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인간적으로 거의 두 배 드는데? 데미지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설치해 두는 게 이득인 건데 설치해 두고 기다리는 거는 역시 내 취향이 아니야. 괜히 찍었어. 괜히 찍었다고 밖에 생각 안 난다 이거. 어떡하냐? 역시 염구야 가성비는. 얼음 폭풍이랑 염구가 가성비 제일 좋은 것 같아. 연쇄 번개는 별로고. 그렇지. 데이드릭 3급 화염검이요. 파밍하는 재미가 사라져버린. 딱 돼. 누가 적이니? 아, 야, 아, 뭐 전진 강타를 때려. 그렇지. 12%. 저 어디 있니? 이번에는 투명화된 애가 없다. 여기다 그냥 쏴버리고 싶은데. 쏴! 근데 우리 카르이 어디 갔어요? 거기 있니 너희들? 후회할 텐데.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어? 딱 돼. 0%다. 카르 어딨냐? 카르 좀 소환해봐. 카르 요놈 또 내가 또 불러가야 되냐? 아. 카르요. 도망 왜 저렇게 늦게 갔냐 쟤. 짜증나게. 카르요. 카르요 이 새끼 이거 감이 오는데 나 슬슬 이제. 나 카르요 만나러 가고 싶은데. 어, 드디어 윈드헬름이냐? 잠깐만요. 윈드헬름인 건 알겠는데. 카르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이 새끼. 이게 나온다 이거지? 카르요, 너가 어디서 농땡이 가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여기서 뭐라고 쳐야 되더라? 이거였나? 아,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뭐라고 쳐야 됐지? 이거 항상 찾아보는 것 같아. 그 적어놓을 때가 됐는데 말이야. 동료 불러오기. 아 잠깐만. 아, 왜 콘솔.
대상을 동료로 만드는 콘솔도 있어? 아, 별게 다 있네. 아, 처음 알았어. 동료. 동료 찾기, 아, 동료 콘솔만 진짜 스카이림 치니까 더안 나오는 것 같다. 동료 찾기. 야, 왜 그렇게 잘 나오던 것들이 갑자기 안 나오냐? 아니잖아. 여기 써 있는 건 똑같은데? 아, 이거 참 거. 스카이림 동료 콘솔. 동료 관련 문제. 아, 왜 중요할 때를 꼭 찾으면 안 나와. 전엔 잘 나오더만. 이 동료에 관련된 콘솔 페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 야. 동료가 아니라 그 콘솔에 관련된 거. 설마 죽었나? 에이, 왜 죽어, 걔가. 순간이동하는 것만 안 나오네. 딱 이제 부활도 다 나오고. 뭐였지?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아니겠지? 잠깐만. 죽으면 시체한테 가잖아. 시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치. 점을 붙여야 되나, 혹시? 그렇구나. 점을 안 붙였구나, 내가. 아. 그래. 그렇게 귀찮구만. 뭐냐? 얘는 뭔데? 안 덤비냐? 야, 잡아. 얘랑 아직도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점 붙여야 되나? 됐다. 야, 앞으로 말잘 들어라. 괜히 혼자 싸우지 말고 말이야. 눈치껏 알아서 빠져. 나안 싸우고 있으면은. 아스, 미안해. 그래서 여기 다 작살나서 나오냐, 본트? 불안한데, 이거? 36분인데 벌써. 캐스트 모드로 갈것 같잖아. 야, 드래곤도 승천부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드래곤 누가 잡을 거야, 저러면은? 제국이 잡는 거야, 스톰플렉이 잡는 거야? 둘다 잡겠지? 이번에는 연구 쏘면서 그냥 간다. 내가 오랜만인 것 같다. 도시 점령.
멍청한 놈들. 자, 갑니다. 여기서 옆으로 빠졌어요. 갔었나 그때? 아, 오지 마세요. 아. 여기였나? 여기서 돌아가면은 저 건너편에 투명한 데는 나오고. 하도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 도시가 아주 개판이야. 내가 간다. 그렇지. 여기 은신한 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뭔가 있잖아? 은신한 놈이 아니라 버그인가 봐. 때려도 은신 안 풀리잖아? 계속 나오는 건가 보지 여기서? 그래도 오고 있니? 데미지 뜨는 거 보니까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야, 이걸 돌로 막아놨네? 얘도 웃긴다 참. 드래곤 때문에 못 올 것 같아. 그냥 가자. 다 같이 가고 싶었지만. 야! 그냥 죽어. 나중에 엔딩에서 내가 추가되죠? 살짝 땡기는구만. 곰을 쓴 카짓이라니. 살짝 땡기는구만. 어디 맛 좀 볼까? 곰 카짓. 오호, 약간 예쁘구만. 곰을 쓴 카짓. 아, 어울리는데 살짝? Use my sword. 오, 최상급 체읍이라고요? 미치셨어요? 왜 이렇게 좋은 것만 주냐? 점점 사기템만 준대 미친놈들이. 소중한 울프릭 세트 가져갔고요. 일단 알몸으로 죽어있죠? 어이 세상에. 어울리잖아. 뚜껑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옷에 붙어있는 거였냐?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개귀엽네. 가자. 나 퀘스트 어떻게 시작한지 모르니까 사이트 가서 보고 와야겠어. 아, 눈 아파. 아, 오늘 눈이 못 버틴다 요즘. 자, 현장도 끝난. 오, 이야. 각 좀 봐라. 도움을 내리겠네. 딱 되지요. 쟤도 내려앉을 데도 없고, 서서 쏠 데도 없고, 갈팡질팡 하는 거지. 이 정도 화살 맞으면은 드래곤도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꼼짝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기다려보자. 여기서 브레스 쏠 생각을 하는지. 여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전쟁 퀘스트가 아닌 한은 여기까지 못 오죠?
여긴 없어. 내 생각 여기에서 쏘는 그런 건 없어. 다 끝났고 일단 한번 정비를 해두자. 집으로 가자. 나 집도 있는 사람인데 집이 존재를 나도 잊고 있었는데 집이 있거든요 저는? 집으로 갑니다. 개놈의 거 더럽게 잘 쫓아. 아, 야 너 아직도 여기 있었니? 아직도 안 버려졌어? 일로 가면 다 모여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드래곤 잡아주면 되겠네요? 응? 아, 저 앞에 모였지. 아, 문 때문에 헷갈렸어. 이 모여있어야 할 곳에 장군이 없어서. 가자. 이걸로 스카이림의 반란군 세력이 사라졌고요. 아, 왜 이렇게 어두워요? 일단 집에 들려서 좀 쉬고. 한 번도 안 열어봤어? 어, 세상에 맙소사. 실화냐? 집사 없지 않나? 아, 마법사 서클렛을 내가 안 끼는구나. 저걸 해버리면은 고를 순 없지. 고를 순 없지. 그냥 넣어두자. 장비가 좀 질려서 바꿀까 생각했는데. 아유, 버려 좀 저런 것 좀. 아, 빠져라 화염아.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이제는 흡수의 시드다야. 흡검의 시대야. 20인데 뭐 막살이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소비값 소모되는 게 적죠. 그래서 훨씬 이제 우리 아스트레아가 준 검부터 좋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특급이 아닌 게 좀 흠인데.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바닐라에서 삼신기 묶어두고 바닐라 하는 마당에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이제 뭐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봐봐. 한 장 찍고 가자고. 왜 그래 해두고. 미쳤어? 전쟁 끝났어요. 이런. 야, 전쟁 끝났어. 야, 무슨 미드에 나오는. 야, 미드에 나오는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PTS? 야, 참전 용사 같은 병 걸린 사람처럼 왜 이러냐 얘? 불안하게. 보디가드나 퍼니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계열 같잖아. 하임스커 집 박살남? 좋은 집이었는데 아쉽네요. 이제 패센트 치고 살죠 여기서? 이거 누가 해줬냐 근데? 이렇게 웃긴다. 바닥에 놓고 자지. 이거 존나 불쌍한 놈이네. 이거 복제 안 해주냐? 제 영주가? 너도 일단 성직자 아니야? 포기하는 거 보면 여기서 살아 그래 그냥. 어우, 야, 뱀 너무 예쁘다. 어우, 야, 미친놈. 아니, 빨개 벗고 있어. 깜짝 놀랐네. 아. 뭐가 차일드야. 딱 기다려봐요. 거대 퀘스트 모드.
잠깐만. 스카이림. 스카이림. 카페 VR 자료실도 생겼네. VR 모드도 있나 봐. 잠깐 구경 좀 할까? 님들을 못 보면 나만 볼 거예요. 아, VR 스카이림이나 한번 할까? VR 사서. 거대 2차 대전쟁이구나. 퀘스트 이름이 재밌겠는데? 그래, 배달부가 편지 주는 형식이었어? 그냥 기다리면 되네. 왜 그래? 기다려봐. 그런 식이야. 좋다, 캐스트. 내가 힐해줄게. 어머, 없네. 유감. 자, 편지를 주러 온다 이 말이지. 근데 어디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어. 도라에몽 상자나 털면서. 나 5만원이나 있는데 또 쓸일 없겠다. 저번 회차 때도 뭐 몇십만원 들고 그냥 다이 한 것 같은데. 배달분 줄 알았잖아. 아직 안 됐나봐? 게스트 활성화가 50분이면 딱 시작하기 좋은 단계네. 하나 둘 셋.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데? 잠금 해제. 강판. 내보니 소매치기. 너 이거 복구 안 해놨구나. 그래, 내가 갖고 가서 팔아주겠어. 수익은 내 직업으로 들어가지만 너희가 가져온 상품을 내가 팔아주는 거야. 근데 부부가 둘 다 나와있냐? 뭔 차이라고. 좋구만. 47,000원. 레벨업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약간 좀 충격적이네요. 뭔 일 있었던 것이냐. 야, 파괴. 야, 파괴 99. 레벨업이다. 매직하지. 야, 어제 90인데 어떻게 100이세요? 도트로 가자. 아니, 불귀신 해야지. 화염폭인데 100만 찍으면 된다. 이제 얼마 남았어? 10동만큼 남았네. 변화 찍어야겠지. 변화 지금 어때? 애초에 변화가 아니라 회복도 찍어야 되고, 이거랑 60까지 찍어야 되네. 변화. 아니, 이동하다 보면 편지는 올 테니까 원래 조건 달성하고 좀 후에 오거든요, 캐스트 모드 같은 게. 뭐 이제 뭐 돌아다니다 스카이림 자체를 즐기다 보면은 알아서 나올 겁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 설마 모두 내가 적용 안 시켜놨다던가. 아니야. 잠깐만. 나 적용시키게 돼서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넥서스 모드 매니저. 노래 꺼져봐. 아니야, 모두 적용돼 있어. 좋아. 올 겁니다, 이제.
일로 오면 안 되지. 반대쪽 가야지. 일로 왜 왔어? 나 이제 슬슬 환영 안 통할 단계까지 온거 아니야? 그렇네. 아니구나. 아니, 아니, 광부는 이제 아슬아슬해. 이제 슬슬 환영 레벨이 부족해. 그래서 바닐라로 이거 언캐퍼로 상한 안 늘려놓은 숙련도 뭘로 하던 고레벨 되면은 환영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그렇네. 이거 좋은 교훈이야. 선생님 나갔어? 선생님 왜 학생 방송 자냐? 선생들이 노인네 냄새 난다고 쫓겨냈나 봐. 학생들은 뭐라고 못하고 교수라서 불쌍한데 사실 좀. 맨날 뭐 잡일 같은 것도 돌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 돌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이러면서. 이거 약간 무심쩍어. 아, 나 대업사 방 가서 물약 좀 챙겨와야겠다. 전쟁할 텐데 이제 앞으로. 여기 모일 거라면 다 모이겠지 한 번에? 이거 아니야? 딸기. 얼마 드냐 이제? 35야? 왜 많이 드는 거 같지, 더? 26 아니었어? 26 아니었어? 왜35 들어가?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드냐고 얘기한 거 같은데? 왜 35야? 26 아니었어? 그래서 이거 10번, 아니, 아닌가? 모르겠다. 가자. 여기 계셨어요? 이런 데 계셔요. 찾기 힘들게. 흡! 가자. 파괴도 99고. 얼마 안 남았어. 최고로 딱 올려주면 좋을 텐데. 혹시 파괴 감소 서클렛이나 목걸이 같은 목걸이 반지 그런 거팔 의향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의상 한번 가주자. 팔면 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럼 바로 팝업으로 갈아타는 건데. 대도하는 암살할지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 넌 진짜 틀에 박혀 있구나. 이럴 것 같았어, 솔직히 말해서. 23레벨짜리 어디다 쓰라고 23레벨짜리 갖다 놨냐? 기분 나쁘게. 너한텐 기대도 안 했어. 서클렛, 반지, 목걸이. 더 많은 소비량 감소를 원한다. 아, 진짜 착각한 건가? 됐던 것 같은데. 100만 찍으면 돼, 100만. 나 그거 좀 알려줘. 폭발 좀. 이거 쓰면은 카르요 죽는다. 근데 한번 전쟁 캐스트에서 한번 써보고 싶어. 아, 나 방제 바꿔야겠다, 이제. 스카이림 전쟁이라고만 해놨는데. 스카이림 2차 대전쟁 퀘스트 모드. 게스트라고 했네. 퀘스트인데. 퀘스트 모드. 좋아, 좋아. 안 돼. 연구가 훨씬 맞추기 좋아.
망토는 쓸 의향이 있는데. 망토의 도트 데미지가 타격판정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쓸것 같은데. 시너지를 받아서. 그럼 화염술사 폭중가가 터지면서 반값으로 쓰면 되니까. 가지 말하지 말고. 내 화염 폭풍 좀 알려주라. Certainly. Concentrate. You'll also need to decide whether to devote. Focusing solely on flame spells will make them more powerful. But you a직 may find 99라서 yourself 99자 찐 따라서 안 알려주죠. 나쁜 녀석. 몇이야, 마지 매지카? 350이야? 그럼 딱쓸수 있겠네, 10번. 10연사 가능. 데미지도 2 늘었고. 숙련도를 9를 올렸는데 데미지가 2가 늘었어. 팔이 되냐? 파! 왜 1.1배냐고요? 이거 적용 안 되나 봐, 이거. 1.2배야! 제거해. 낙타는 근접이라 이 말인가? 그렇군. 대전쟁 퀘스트 하면은 새로운 장비 주겠지, 퀘스트 모드인데. 나는 기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 야, 왜 그래, 화면이래. 아, 개 놀랐네. 아. 2차 대전쟁 언제 열릴 거예요? 이 소리가 왜 들리지? 역시 여긴 쟤는 잘안 돼. 온천 쪽은 애들이 빠졌어. 기가 빠졌어. 놀러다니잖아, 막 온천이라고? 그러다 죽는 거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살수 있는 거야. 얌전히 있으면 고통 없이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고 암습 데미지로 한 방에 죽을 수 있는데 괜히 막 돌아다니다가 길 가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피 터지게 막 팔다리 뜯기면 싸우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기 애들 사라져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말이야. 세쿤다가 가장 처음으로 맞춰져 있나 봐, 이런 거 보면은. 왜냐면 저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맘모스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얘가 좀 약하기도 하고 가끔 가면 엄청 약할 때가 있거든요? 세쿤다는? 세쿤다 한정으로? 오랜만에 오디네이터 빼고 바닐라로 한번 해볼까? 다음 회차는? 여기 데미지가 그래. 불러. 아, 그만 때리고 부르라고. 야, 그만 안 해? 네가 죽이면은 넌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야. 아, 도트에 죽었잖아, 화염 도트에. 아. 개같은. 아, 뭐좀 해볼라 그러면은. 됐어, 메모는 도망 안 가니까. 아, 근데 이거 제대로 맞추려면은 멀리서 써놔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씨. 나 그거 안 활성화해놨네? 그, 뭐야. 잠자는 숲 야영지 됐어. 필요 없어. 이러고 아래에다가 쏴버리면은
여기쯤에 쏘면은 반응 없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야, 일로 와. 야! 그만해, 이씨, 미친놈아.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그렇지. 아, 얼마 들어갔잔? 일단 150 이상 들어간 것 같고. 어디 갔냐, 얘? 어, 범위가 은근히 길어. 뭘 봐. 어쭈? 어디서 말이야. 야, 해쳐. 얼마 잤어? 이 정도, 이 정도 죽였는데 좀 많이 채워줬을 거지? 20% 잤어? 역시 마, 법사는 소비량 감소해서 안 사는 게 짱이야. 우리 노하다 좀 할까? 목걸이 반지 서클렛 3개 중에서 파감만 있으면 된다. 아, 좀 견갑이라도 입어서. 나 이제 눈물 나는 상황만 안 나면 돼. 배달부 더럽게 안 나오네요. 근데 아, 뭐하냐. 감옥 갈 뻔했잖아. 어, 왔다 왔다 왔다. 이 퀘스트구만. 딱 오늘 말하니까 이거지. 자네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자네를 알고 있다네. 솔리튜드의 다우어성에서 만났으면 하는군.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가능한 빨리 와줬으면 해. 서로를 위해 누구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 와주게. MV 이러니? 난 믿고 있어. 너가 파괴 소비량 감소를 줄 거라고. 갈수록 효율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매직을 찍으면은 가 줘야 된다. 특급 매직카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좋은 건가? 아, 근데 안 써 그래도. 안 쓰면은 너는 불맛 좀 보게 될 거야. 알았나? 꼭 이렇게 맞아야지 말을 들어요. 야, 누가 이런 달콤한 거 주래? 누가 회복 마법 주래? 어? 누가 회복 주래? 너 왜 제도 제로 변하지도 않아 얘는? 아, 왜 이래 진짜? 어? 소비량 감소 내놓으라고요. 다 창고에 있는 거 압니다. 항상 필요 없을 때는 주더니. 상급 소매치기 놀리는 사람. 나 간다 너. 장사 안 해. 너 눈밖에 났어. 몰라 몰라. 리버드. 내 친구라면은 날 위해 준비해 줬을 거야. 안 되면 진짜 상자로 털러 가야 돼. 아, 왜 또 이 시간 좀 봐. 어, 마감 한 시간 후야. 딱 이렇게 넘기는 게. 1분에 넘기는 게 바로 되기 때문에. 야, 10배 가격으로 살게. 제발 내놔. 내 걸 보고 그러냐? 어, 이 새끼. 아, 이 친구 약간 이제 신경 써주는 척은 하는데 환영이요? 환영은 받아가겠다. 나도 마실 게 없으니까. 차 있는 거지?
친구. 튕기지 말라고 친구. You and me. Trinkets, odds and ends. 친구. 아, 왜 이래? 아, 이렇게 나올 거야? 진짜 뒤지게 맞는 수가 있어, 진짜. 진짜 진심이야? 어? 나 한 대 하는 사람이야. 서클에 내놔. 믿을 놈 하나 없네, 진짜. 하나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와우. 와우. 어, 야, 기분 싱숭생숭한데 저런 거 나와서? 특별히 이 정도로 봐주겠네. 야! 왔다, 야. 야, 너 풀템이다, 이제. 너 이제 풀템이네? 축하한다. 의외로 좋은 거 많이 줬어, 쟤는 그래도. 한영 마법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고. 아, 근데 파괴 난사하면서 파괴 법사로 싸우고 싶은데, 나는. 내 그 솔직한 심정인데. 방어력 몇이야, 지금? 200 되냐, 이제? 200은 돼야지 좀 좋은데? 아, 138이 아직도. 개허잡해. 이 어차피 퀘스트 모드에서 경갑 줄 것 같으니까 좋은 거. 어, 장빈 됐고. 숙련도도 꽤 되잖아, 지금. 뭘 안 찍었나, 내가? 전쟁인데, 전쟁에서 활약하려면은 더 세져야지. 아, 경갑. 안 찍었어, 투? 아, 이러니까 약하지, 아이씨. 뭐 한 거야, 여태까지. 나한테 필요한 거 넣어주고요. 아마 경갑이 많이 나오겠지? 전쟁 퀘스트는? 중갑은 잘 안 나오겠지. 벨레소어 믿고 있어. 벨레소어, 벨레소어라면 몰라. 벨레소어는 내가 가장 많이 구매를 한 시장처기 때문에. 제일 많이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튕긴다 이거지. 얼마나 튕길 수 있나 한번 보자고. 체젠 서클러 있으면 내가 산다, 솔직히. 상매제? 잠깐만. 야, 아니야, 이거 무조건 파이가 줘. 파이가 한 번도 안 나왔어. 하급도 안 나, 심지어. 아, 야적의 관제가 좋은데, 난다. 그냥 기분적으로. 아, 훔친 거라 못 파는구나. 하, 왜 그래, 진짜? 왜 이렇게 튕겨? 주제도 모르고. 죽는 수가 있어. 아, 이렇게 로브는 막 주면서 말이야. 하나도 안 나왔어. 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앵간하면 나오는데. 응? 어? 와, 소름. 아, 소름. 아, 나 재생 줘야 돼, 쟤는. 내가 생각에는 방패 주면은, 지금 그냥 방패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스그레머 방패 주면은 쟤는 마저는 상관없어. 어차피 기본 마저가 올라가니까 전사는.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나한테 아이템을 안 준다는 게 더 중요해.
Welcome.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 바닥 두드려서 기습은 세다. 그만. 그만 안 해? Trinkets, odds and ends, that sort of thing. 야, 이 새끼가? 오, 야, 이 미쳤는데? 너 진짜 안 줄 거야? 야, 이렇게 안 나오진 않아. 야, 몇 트라이인데 지금이 이 미친놈아. 엔간하면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어? 아니. 어, 특냉 전화 왔다. 다 덤벼. 다 덤벼라고 하지도 못할 만큼 지금 소비량 감소가 안 됐잖아. 웃지 말고. 특급 환손 무기? 미쳤네. 야, 내 취향 아는구나. 어, 잠깐만. 아, 이건 가, 이건 받아. 야, 근데 나 진짜 파괴로 쓸 거야. 이번에 컨셉 정했단 말이야. 어, 저런 걸 줘버리네. 목걸이까지 깔맞춤 주는 최하급이지만. 양손 향상도 있어. 받아가야지. 아, 특급 변화 있다. 아, 잠깐만. 색깔도 내 취향이야. 쇼핑하다가 종치겠는데 이러다가? 좀 많아. 아, 야, 실수로 걸어버렸다. 안에서 매운맛 봤지? 이제 내놓을 거지? 특급 재련? 아, 안 써. 특급 재련 줘도 안 써 이번엔. 특변 주네 또. 아, 이거 써야지. 나는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정 뭐 피부라도 써야 되니까. 특급 소환 이번엔? 내놔. 내가 원하는 것 보고 다 주는데? 야, 미친놈인데? 최상소 내놔. 35,000원 됐어. 야, 뒤집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뒤져요. 내놓으세요. 어, 진짜 피를 봐야겠어? 나 퀘스트 모드 떴다고 지금. 이제 퀘스트 모드 하러 가면 돼. 네가 아이템만 주면. 응? 응? 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확률적으로? 어? 특급을 이렇게 퍼주는데 시방 내가 원하는 것만 없다고? 돈을 지금 얼마를 갖다 꼬라박았는데 이거 안 내놔? 너 잡다가 돈 벌러 가야겠다 야, 이거 이러다가. 오! 어! 어! 살짝 아쉽지만 내 받아주겠네 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 야, 마법사께 절했어? 어때 이런 소비량 몇이야? 27. 어, 많이 줄었어. 8 줄었어. 10번 넘게 쓸 수 있네 딱. 350에 딱 아슬아슬 10번이었는데 10 남는 거 보면 이득이지. 알지? 목걸이 반지야. 어, 빠꾸 없어. 높았고요. 상급은 안 돼. 최상급 안 돼, 안 돼. 중급 안 돼. 어디 뭐 되게 좋은 거 많이 퍼간다고. 이렇게 쇼핑하려고 악착같이 모은 건데, 그치. 이 날을 위해 모은 거라고, 너를 패기 위해서. 안 돼, 상급은 안 돼. 최상급 이상만 받습니다. 파괴는 상급까지 받습니다. 그래야지 약간 이제 파밍하는 맛도 있지. 좋은 생각이야. 나 정도의 우수 고객님이 어딨어?
멈추는 거 안 걸린다. 혹시 그럴까봐 좀 천천히 하고 있긴 한데. 어? 나 전쟁하러 가야 돼요. 지금 불렸다고요. 저번 전쟁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섭외 받았는데 지금 스카웃 받았는데. 어? 근데 이렇게 안 퍼주면은 내가 뭐가 되냐고. 응? 반지랑 목걸이 내놔 빨리 내놔. 싸게 싸게 내놔. 요놈의 거 요거. 아, 솔직히 재생보다는 그냥 통으로 매제가 높은 게 나을 것 같다 내 생각에. 어차피 초반에 써서 죽인 다음에 무기로 수합하면은 훨씬 이득이니까. 특급 재련 별걸 다 주네 이젠. 별걸 다 줘? 어, 내가 원하는 거 빼고 다 별걸 다 줘. 별걸 다 줘. 이제 불 내성 생겨서 안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야 말도 안 돼 진짜. 어? 야 나 여태까지 10번 돌리면 다 나왔어. 원하는 게 있으면 전부 이 정도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특매징 필요 없어요. 특급 회복? 아니야 나 회복 샀어. 어. 필요 없어. 아마 샀을 거야. 나 상자 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로? 이렇게 안 나올 거면? 상자 털었으면 나왔겠는데 진짜? 특급 은신이요? 골카고 자빠졌네. 야 안 내놔? 진짜 뒤져요. 에글럭? 뭐 이제 파괴가 너무 안 나와. 반지랑 목걸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아, 이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되잖아. 반지랑 목걸이라고. 야, 특급 소환 두 번 나왔어 지금. 야, 원래 파괴가 약간 더 잘 나오지 않았냐? 이러면 나 아크나코 포지 가서 리스트 할 거야. 상매증 안 돼 말도 말도 안 되지. 야, 한 번이 안 나온다고? 지금 시간이 몇 분인데? 양손 전사로 갈아탄다 나. 양손 막 그만 줘봐.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볼 때마다 믿기지가 않네. 안 나온다는 게 몇 번째냐? 약을 뗐니 그냥 혹시? 어, 진짜요? 안 주냐? 아고. Got something to say?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사야지. 갈아야지 그리고. 그럼 특급 이해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일 줄었어?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상파만 팔고. 아직 돈 남았지? 2만원 남았겠지 뭐. 2만원 이상 남았겠지. 3만원 남았겠지. 26,000원? 하... 내 피같은 돈. 어 진짜 이럴 거야? 아니 실화냐고. 어? 나 방어력도 필요해. 방어력 견갑을 버릴 순 없어. 전쟁 퀘스트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선폭 맞고. 별의별걸 다 주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안 준단 말이야? 이럴 순 없어. 서클레 두 번 나온 거는데 봐주겠어 그거는. 근데 목걸이랑 반지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반지는 아예 안 났어. 야 잠깐 너가 아닌 것 같다. 넌 내 짝이 아닌 것 같다 야. 안 되겠는데 이거?
잠깐만. MV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리프트네 걸자. 일로가 가깝지? 잠깐, 거 맞았나? 혹시 아니야 장사 시간 아니구나. 야, 믿을 수가 없는 확률인데? 이거 오늘 했다가 퀘스트 망하는 거 아니야?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회차 박살나는 거 아니야? 퀘스트 보고 걸려서? 신호가 온 거 같은데? 박살나 이러면서 어떡할 거지 나? 이걸로? 너가 목걸이 반지 4개 나왔지. 데미지 왜 2배로 쏘는, 2개 양손으로 쏘니까 더 센 것 같지? 특급 거래 상향? 이걸 이제 주냐? 야, 너가 훨씬 더 많이 주긴 한다, 뭔가. 특급 환영도 있어. 근데 이거는 사야 된다. 저건 사야 되고요. 각 재지 마. 내놔. 너만으로 나는 올릴 수 있다고. 특급이 나온 레벨이야. 너 진짜 많이 주긴 한다? 아까 걔보다 훨씬 많이 주네? 도둑놈들 사는 데라 그런가? 넌 체력이 좀 나죠, 많이. 저항이 낮다고 해야 되나? 자꾸 거부하면 내 팔이 빛나는 거야.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 자식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와? 어? 왜 그래 진짜 나한테?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뭐가 불만이냐고? 왜 이러냐고 진짜? 뒤집니다 진짜. 뒤져요 정말. 리얼? Some may call this junk. Me? I call them treasures. 너가 다섯 개인 건 내가 인정하겠어. Oh, a bit of this and a bit of that. Take a look. 브린율프가 보낸 메시지를 막기 전에 내놓는 게 좋을 거야. 특지증? 아, 그러지 말자. 특매증? 타협하지 마. 여태까지 한 개 있는데. 근데 방종할 때까지 한다. 안 나오면. 믿을 수가 없네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이냐? 너랑 너 노가다 나 화평 나 뒤지겠다 야. 독장은 왜 계속 꾸준히 주냐? 무슨 생각으로? 독정은 왜 자꾸 주는 거야? 독정은 그냥 있어 계속. 내가 갖다 준 거냐 설마? 아, 내가 갖다 준걸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건가?
미친놈이잖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데가 없는데. 여기 잡화점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할매치유소랑 대장가는 기억나는데 여기였나? 아 바로 옆이었네? 바라지도 않았다? 반지만 나오네 얘는. 오, 그 도적대 있는 데가 얘가 약한 애였나 보다 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어? 목걸이가 그냥 아예 안 나와 얘는. 목걸이랑 반지가 필요한데 애초에 전쟁 캐스트 어떤 양산인지 모르는데 목걸이랑 반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상. 목걸이랑 반지를 줄만한 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털었지 이거 다. 안 털었구나 이거. 거인만 죽이고 뺐구나 내가. 뭐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지? 돌고 돌아 다시 쏠릴 수도야? 어야 장신구만 파는 데는 없어? 왜 그런 걸 안 만들어서 보석점. 아 보석점은 오바지. 보석점에서 금은빵. 아냐아냐아냐 정신 차려. 멘탈 나갔나 봐. 이럴 거야. 나한테 이럴 거야. 훅 가는 수가 있어. 굿모닝. 굿모닝. 이거 두 번 재생 이거 막으면은 한 번에 효율 올라간단 말이야. 제발 줘. 부탁이야. 내놔 아이템 좀. 세 개만 먹어도 지금 만화 효율로 딱 좋은데. 제니탈을 하나 나왔냐? 아니, 아, 잠깐만, 뭐 하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야적이 반지 팔아 씨. 15% 더 줄었어. 개꿀이야. 야 몇이냐 이러면은 15%가 더 줄었는데. 21? 개꿀. 세 발은 더 쓸 수 있네. 가져가세요. 목걸이 주세요. 목걸이를 안 파네.
목걸이는 나중에 받아가는 걸로 하고요. 나 이거 벌써 한 50분 동안 한것 같거든요. 미쳤나봐 진짜. 연봉 21이야. 빨리 받으러 가자. 덕분에 많이 강해졌어. 아 근데 아이템 있는 거 넣어놓고 그래야지. 불편하지 않아 너무? 야 목걸이까지 나왔으면 진짜 쌍따봉인데. 여기서 목걸이 나오면 절반으로 감소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이템끼리의 재생량 감소는 중첩되고 퍽은 중첩 안 되는데, 사실상 이제 원래 소비값에서 75 마이너스 플러스 반이니까 몇인 거야? 몰라. 82% 정도, 아 12% 정도밖에 안 내도 되겠지. 자, 가자. MV 만나러 간다. MV인지 명박인지 만나러 간다. 그 전에 이런 말 하자. 시간 절약을 위해 변화까지 이걸로 찍는다. 매지카 300이면은 10, 아 290이 몇이야? 14번? 회복 재생까지 하면 14번 정도 쏘겠네. 개꿀이야. 이제 법사지. 화염구 14번? 법사야. 지금까지 법사가 아니었거든. 법사의 탈을 쓴 찐따였지. 빨리 알려줘. 내 존재 이유야. 고맙다. 저항력을 찍어야겠지? 질병까지 그냥 마감해버리자. 이걸로 하고 다른 거 아이템으로 뭐 올라가겠지. 어떻게 뜰지 몰라. 너무 세면 또 재미없으니까. 솔직히 속성들이 별로 안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아니야 견갑 찍자. 헛소리 하지 말고 방어력 올려야지. 방어력 어때? 152? 높죠? 에보니 피부가 100에서 이제 퍽 찍어서 150% 되면은 150이고 최대 300까지 올라가는 걸 기억하는데, 나는 마법을 안 쓰고 150이면 개이득이지. 개꿀이지. 가자. 아 드디어냐? 특사냐? MV? MV라 그러지 뭐 특사야. 특사같이 입고 있어. 드디어 캐스트 모드 시작합니다. 귀 좀 파고 가겠습니다. 이 특사의 보이스가 더빙이 되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캐스트 모드 무려 올 풀 더빙이라고 해요. 너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내 귀를 파고 가겠어. 너의 목소리를 내 귀에 새겨넣기 위해서 귀가 간지러워서 한 겁니다. 그냥 너 호구구나?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보고? 말팬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야 더빙 잘했다 진짜 같아. 소리 좀 작은데. 자취형 스카이림은 방어가 왜 필요한 거지? 이거 음량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키워서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작아.
It's those damned Thalmor. They're slippery bastards. All they had to do was bribe or blackmail the right people, and no one knew they were coming until they were already at the border. They've already taken southern Cyrodiil. Half of the Emperor's Elder Council are dead. They want to destroy the Empire. They always have. When we surrendered at the end of the Great War, they only accepted so they had time to rebuild their forces. The Civil War in Skyrim only helped their... 더럽게 재미없는 내용이네. Cyrodiil 제국이랑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자치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지. 방사들을 존경한대. 개구라 까고 있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던데. 아치령보다 많이 밀리고 있어. 아, 우선 할 말이 있는데요. 제가 모드를 깐 도중에 읽었는데 자치령 쪽에 붙을 수가 있고 제국 쪽에 붙을 수가 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자치령 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를 선택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자치령으로 만약 옮기게 되면은 뭐 엘프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혹시 유튜브에 의견 있으시면 다수결로 정하겠습니다. 예, 모든 게 비밀스러운 건지. 내가 뭘 하면 좋겠어? 좋아, 바로 거기로 가지. 탈모어들을 쓸어버려라. 나는 퀘스트를 받았네요. 솔직히 그냥 전쟁 퀘스트랑 별 내용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네가 많이 노가리 깐 것뿐이지. 탈모 요새 공격이야. 탈모인들 이거 드디어 내 손이 죽는 건가? 나 지금 많이 강해졌거든요? 무려 14발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화염 열차가 됐어요. 화염 특급 열차야. 다 작살이야 이제. 찍을 이제 레벨 2업할 때마다 연구 한 번씩 더 쓸 수 있거든요? 다 뒤지는 거야 진짜. 숨도 못 쉴 줄 알아. 저기구나. 딱 마커만 봐도 느껴지죠? 얼마나 올라가기 귀찮게 만들었을지. 빨리 가보도록 하죠. 성은 도망을 안 가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 어떻게 노래소리보다 더빙 소리가 훨씬 작냐? 지금 노래소리 데시벨이 마이너스 45까지 올라가는데 걔 목소리 방금 마이너스 50이었거든요? 아, 점점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큰 거예요. 제 목소리가 마이너스 25입니다. 마이너스 20을 넘어가게, 20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20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음질이 약간 문제가 생기죠. 촉! 아! 거기서 멈출 줄이야. 그렇지. 길이 하나뿐이니? 이게 안 맞는다고? 어? 잠깐만. 거짓말이지? 겨드랑이 사이로 빠져나온 거야. 겨드랑이에 있는 옷에 닿았는데? 이게 저, 야, 이 습기차 한 방이네? 이것이 화염구요. 옛날에
타이어볼 화염구로 번역됐을 때 진짜 엄청 옛날이거든요? 그때 사람도 얼마나 오글오글거린다 그랬는지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 화염구 얼마나 예쁜 울림이야. 화염구. 근데 그 당시에 그 반박이 엄청났지. 앞으로 할라피뇨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뭔 갑자기 뭔 소린가 싶겠지만 제가 이제 파랑색을 좋아하니까 적대 세력이나 커스텀 캐릭터는 이제 붉은 머리로 하고 내 파트너라던가 라이벌 같은 거 나오면은 포켓몬이라던가 약간 이제 디비니티에서 스칼렛 나온 것처럼 이름을 할라피뇨로 해서 할라 그러는데 뭔가 어감이 좋더라고. 나 매운 거 싫어하거든요?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단 말이죠. 혈압도 높고 해서 어감이 너무 좋더라고. 할라피뇨 컨셉으로 좀 잡아보려고. 이제 1대 할라피뇨는 누구로 할지 기대가 되는구만. 초대 할라피뇨 이 탑은 누구 거냐?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어 놀랐잖아. 아이씨. 어 개뜬금없네 진짜. 바로 나와 코앞에서. 나 조용해가지고 보지도 못했을 텐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자물쇠 따기가 안 올라가냐? 나 언캐포로 확인했을 텐데. 영 아니었을 텐데. 두목님이 6레벨이에요? 한심한 녀석 이거. 6레벨로 두목을 땄어? 비열한 녀석. 뭔 짓을 한 거야? 둘밖에 없니 여기? 생명탐지 없냐? 아 생명탐지도 없어? 아이씨. 가자 그럼. 얘는 화염구가 터져도 반응을 안 해. 내가 퍽으로 이제 마법을 쓸 때 반응 못하게 퍽을 찍어놨거든요. 환영퍽에서. 그래도 그렇지. 야 화염구가 터지는데 반응을 못하면 어떡하냐. 나 지금 변화 몇이야? 이거 하려면 몇 찍어야 돼? 하나, 둘, 세 개 필요해. 힘들 것 같은데 좀. 나 조용하게 암살자로 들어갈까? 아니면은 카리오를 두고 가야 되는데 암살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스노우 실드 요새 왠지 셀 것 같아. 문 보이시나요? 이거 퀘스트 진행 안 되면 못 열게 막아놓은 거죠? 왜 클릭이 안 되냐? 갑자기 영웅 공격에 당황했어 나. 살짝 당황했어 나.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 이거 약간 아 안녕하세요. 나 잡힌 거야? 철창이야 이게? 나무지 아니냐? 나 아, 염고 한 박이면 서질 것 같은데? Expect them to send some common mercenary to do. 나는 제육군의 양살자다. Are you now? How nice. So it's I think I'll send your head back. Any final words before I send you to oblivion? 와봐 들어와. 헉! 오 야 64야? 하지만 내 상대는 안 되지. 오 잠깐만요. 네가 상대해 줄래? 양옆에서 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네. 가능? 누구 연구가 센지 보자고. 어? 누구 연구가 센지 보자고. 야 잠깐 야야야 막지마 막지마. 공짜도 한번 쏴주고. 저기 한 놈이 아니야 지금. 어 야야야야야 내가 20필인데 네가 20딜 넣으면은 밀릴거라 생각하나. 밀리는구나. 꽤 밀리는구나. 우리 애 어딨니? 도움! 넓은 데 싸우자.
어디서 스킬 쓸라 그래? 뭔 스킬인지 모르겠지만 쓰지 마. 야, 흡건빨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다? 흡발로? 내 만화 빨지 마! 이 정도면 버프 걸고 싸우는 게 낫겠어. 다 잡음? 뭐야, 별거 없잖아. 내놔. 어쭈, 이게 말만, 노가리만 더럽고 잘 가지? 별거 없어, 얘네들. 특급 좋아요. 우와!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된다고! 36이라고? 아깝게 더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싸우려면은, 진짜 진심으로 싸우려면은. 그래도 컨셉이 있지. 화염의 양살자인데. 그 뭐냐? 냉기냐? 아, 매지카 피해구나. 안 가져가. 아니, 이거 혹시 모드 아이템인가? 야! 고양이의 자존심을 걸고 저 정도는 따를 수 있지. What is it? Not possible. 찐따 새끼. 야, 너 왜 이거 끼고 있니? 이거 껴야지. 그래. 새로운 단검이야. 야, 화뎀이 36이야. 나 전문가 자신 없는데? 나 20이야. 여러분, 20이 얼마 안 타진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왜냐면은 20대 전문가를 딸 일이 없거든요? 이건 달인보다 힘들어요. 모드의 폐해야. 모드를 막 하니까 못 쓰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가끔 이제 모드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내가 이제 계속 댓글로 막 여기저기다가 하는 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로 알려주는 게, 말이나 답글로 알려주는 게 쉬울까요? 인터넷에서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걸로 보는 게 쉬울까요? 에이, 여러분, 쳐서 인터넷 치면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해놨어. 검색 한 번만 하면 돼. 도배를 해놔. 어? 님들. 스카이림이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댓글을 도배하면은 양이 많아집니다. 나 왜 이렇게 못 다냐? 말하면서 따서 그래. 집중을 해. 그래, 한 방이잖아. 집중하니까 한 방이잖아? 이거 좋은 것 같아, 솔직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어, 적들이 마법사가 많으니까 지금 난이도 생각하면은 매직카피에 그대로 바뀌거든요, 지금. 트루로. 스튜. 거래 최상급. 내려가지 말고 옆으로 가자. 괜히 갔다가 협공당하면 어떡해? 뒤에서 막 나오고? 난 문 두 개잖아? 여기 갔다가. 와! 어썸한데? 안 따? 그래, 있잖아, 물약. 운만 됐어. 드레인 뭐 기름을 왜 갖고? 야야, 보이냐? 나중에 가자. 그리고 옛날 영상은 나도 이제 몰라요. 모드를 뭐 들어갔는지는. 저도 모드 하도 넣다 뺐다 많이 해서 옛날 영상에 무슨 모드 넣는지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블레이드 검이죠, 저거. 모드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모드 바꾸는 거 자체를 컨텐츠로 썼기 때문에, 옛날 모드 진짜 막 내가 수십 개씩 바꿨거든요. 몰라요. 찾기도 모르지. 아마 내가 그때 영상 내에서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건가? 아, 드웨머 거를, 아, 드웨머 장비가 나오나 보다, 이번 전쟁에서. 적으로 드웨머가 나오나 봐. 번역 안 되있고요. 폰트가 없나 본데. 아닌가? 번역이 안 된 건가? 여기도 있네. 어, 맞네, 아이템. 깃발이죠? 제육군 투구, 이거는 이 바릴라에서 3개밖에 없는 투구인데, 여기 다 있네요. 솔직히 찬건 없고
지속피해 특급 공허의 소금 모드니까 제가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두루마리 뭐냐. 아마 내가 과거 영상들은 괴물도검 자동기계 모드를 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설명을 말을 여러분 검색해서 못 구하면 나도 못 구해요. 모드를 다 지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모드 한번 유료화가 되고 제가 한번 유료화 한번 언급되기 전에 했던 모드들은 야 내 이거 냉기도에 이거 냉기 무한이죠? 그니까 이제 냉기 정령 오래 무한대로 지속되는 거 이 좋은 거 주네. 괜찮지 이거 되게 좋지. 길막이 너무 현미긴 한데 이거 할 때 모드 유료화 언급이 되기 전에 했던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제작자분들이 제가 열심히 만든 모드니까 판매용으로 하려고 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못 구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니면 모드 자체에 이게 버그 걸렸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직접 외국어 번역을 해서 제작자분한테 상담을 하던가 하세요. 모드 보내달라 그러는데 내가 없는 모드를 뭐 어떻게 보내줘. 존나 도배놓는 거야. 마비 있어? 이 비싼걸? 아 딴 건 필요 없어. 야 미쳤네. 마비가 나왔다고? 300이야 지금 안 찍어놔서. 찍어도 쓰긴 좀 그시기하다. 톡톡거리는 소리 저기죠 이거. 요리냄비도 있네? 아 이거 고문하는 데네. 스톤클락은 왜? 왜 다 해체해놨어? 잠깐 소리가 들리는데? 저거를 내가 따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왜 저거를 열쇠를 해놨냐? 열쇠가 근처에 있나 혹시? 뭐야 이거? 아 공포야? 공포 플러스 마비야? 와... 어썸하네. 마비 특급. 좋은 게 많다? 근데 이거 안 통하잖아 쟤네 레벨 때문에. 내 레벨 비례던데 아까 보니까? 다림이야. 고문실이야 고문실. 장교 있네. 아 이런 거야. 아, 굳이 열어줄 필요 없지 않나? 지치잖아 그냥. 절로 가는 게 맞네. 아까 그 나중에 온다 그런 데가 혹시 내 반응을 보고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가까이 붙었다고. 아마 제가 영상 20분 안에 잘라가지고 보기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보다가 마음에 드는 모드가 있다 그러면은 전 영상으로 눌러보면은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언급을 했을 거예요. 뭐 어떤 모드인지. 왜냐면은 모드를 보통 바닐라로 위주로 하고 모드를 소개했던 영상은 모드 소개가 컨텐츠로 한 회차기 때문에 모드 소개를 위해서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언급을 찾아보면 되실 겁니다. 여기 있지 않았냐 너? 저 왔다 갔다 거리는 애구나. 아 저기서 반응이 한번 떴나 봐. 소리를 듣고 고객님. 아 고객님 그러고 있었어? 고객님 이리 오세요. 그렇지. 뭐야 다 죽은 거야? 오 화살. 돈이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이겼으니까 뭐 승자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의외로 별거 없다. 이중 비밀. 아 부여 단검 드워프가 잔뜩 나왔네. 아 드워프랑 엘분제랑 아 이건 처분하기 불편한데 비싸니까 가볍고. 나 북이 진짜 넉넉하다.
이거 됐고요. 됐고요. 드워프 제 까지. 오! 아, 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 다 이제 그지같이 주워가겠습니다. 그지같다니 그 알뜰살뜰하게 주워가겠습니다. 오, 니가 마무리 있는 앤데 이렇게 약했어? 실망이야? 셀 줄 알았지 당연히. 아, 별게 다 나오네. 물약 비싸니까 팔자 가져가서 그냥. 어딨냐? 뭐래 왜 자꾸 나오냐? 적 하나, 한 명도 없는데 여기에. 가서 잡은 것도 털어가자. 생각보다 짭짤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뒤집니다. 어, 야 잠깐 뭐야. 어, 괜찮게 나오네? 저렇게 자기 상자 열어놓는 애들 꼭 있어. 어, 지가 지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고 자기 물건 잘 관리해야 돼. 어떻게 문을 열어놓냐? 다 같이 사는데 뭔 일 있을 줄 알고. 다 벗겨간다. 죽인 걸로 모자라서 옷을 다 벗겨간다. 크... 로브 좋지. 로브 처분할 수나 있냐 이거? 아이고 이거 팔면 좋은데. 아야 팔지마. 불편해 저거는. 헷갈려. 아 열쇠 있네. 이거였구나. 개인 상자 열쇠는 아니겠지. 감옥 열쇠인 것 같고 저건. 다 털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아 물론 정산하고 돌아갈 겁니다. 느낌 좋은데? 모드? 야, 이렇게 바닐라 위주로 수정된 거 좋아하거든요. 추가했을 때 부담이 적기 때문에 튕기는 것도 적고 호환성도 괜찮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별개의 맵을 만들어두면은 위치가 겹치지 않는 한 괜찮은데 저거는 겹칠 위치가 아니지 솔직히. 그래서 리그모 정도밖에 안 겹칠 것 같고 어 바닐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리그모어처럼 이제 구석이 난다던가 저번에 처음에 했던 몬스터 추가 모드처럼 남자 안 가는 데다 몬스터 추가해서 뭐 지형 같은 거 추가해놨다던가 뭐 서린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제외하면은 어 이거 왜 이건 더 비싸냐. 가볍네 조금 더? 탈망? 나 물약 같은 거 처분해야겠지? 소울잼 좀 구매하고 가능하면 한 번에 다 처분하고 싶은데 공포는 필요 없죠? 마비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 거래 그냥 팔어. 어, 귀찮아. 궁술 안 쓰죠? 마저는 필요하고 방어 안 쓰고 변화 안 쓰고 잠금의자 안 쓰고 재련 안 쓰고 회복 안 쓰고 아 냉기도에는 써야지. 냉기도에는 써야지 필요하지. 나중에 정말 암살이 너무 하기 싫다 이럴 때 바꿔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로브 남은 건 남는 돈만큼은 팔자. 다 팔리겠는데 이러다. 그건 필요 없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왔으면 필요 없지. 소울잼 보충 플러스 아 이 저 이 게임 하면서 가장 가성비 안 좋게 비싼 아이템인 소울잼으로 교환을 해버렸네. 돈 들어왔으니까 뭐 입금했으니까 대장제가 돈 많이 줄거 1000원이나 했네 뭐. 받아가. 아 벌써 오링이야? 아 이건 좀 아니죠. 아 자리 아 이건 좀 아, 야, 잠깐만. 화살상인. 화살상인도 무기 사나? 근데 궁수도 무기를 쓰긴 하잖아. 드래곤을 서툴 화살이 필요하다. 농담도. 야, 너 장비, 야, 이거 궁수 많이 특혜 줬는데, 이거?
이렇게 팔아 얘네? 아, 궁병은 너무 이러면 아이템 구하기 쉽잖아. 좀 치사하네. 야 드래곤. Why, of course. Look, if you want arrows, we have them. But don't insult my intelligence. 어, 좋아. 판매 잘했어. 벌써 끊을 시간 됐거든요, 여러분. 아, 일단 노가리는 한번 까고 가야겠죠? 다음에 키자마자 대화하면 내가 짜증날 것 같고 대화를 하다가 넘어가자. 자취 정도 해치웠으니까. 너는 하루 종일 밥은 먹니? 끝났어. 아, 수송단과 연락이 끊겼어. 당연히 구하러 가는 거겠죠? 아. 아. 좋아요. 새로운 세력이 있다는 게 발견됐다고 하고요. 잡으러 가라고 하네요. 이거 전쟁 퀘스트인데 썸네일 전쟁으로 찍자야. 이리 와봐. 아 봐야 네가 나오면 어떡하니. 너희를 내가 썸네일을 찍어야 되는데. 미개한 장군아. 어떡할 거니 이거. 그래 같이 가족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가서 서봤다. 그렇지. 얼마나 구두 예뻐. 아 리카야. 아 눈치 더럽게 없어요. 그래 그래 돌아와. 리카 아니구나. MV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스카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어, 전쟁 퀘스트 새로 들어갔고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스카이림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전체를 어떤 식으로 정복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써있기만 했는데 이 모드 같은 거는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 있을 건 없어요. 문제 있을 게 없다기보단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어, 당장 내용만 정확히 보자면은 제욱과 이제 반란군의 전쟁이 끝났고 자치령이 제욱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자치령 기지에서 드웨머 장비를 발견했다. 아 드웨머 이제 번역집 이런 드웨머에 대한 자료들을 발견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